미국 콜로라도의 교통이 앞으로 5년이면 정말이지 더욱 빨라질지도 모릅니다. 테크놀로지 회사인 아리보가 이끌고 있는 덴버 지역의 고속 교통 튜브 프로젝트는 유료 도로인 E470에 이어 실험 삼아 처음으로 트랙을 짓고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을 다양한 교통수단이 이용하게 될 텐데요. 승객과 수화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. 이 기술은 자기부상 추진과 전기를 합쳐 사용하여 자동차를 시속 최대 200마일, 시속 약 322km의 속도로 이동케 할수 있습니다. 만약 성공한다면 아리보사는 덴버 지역의 현재 교통 기반 시설과 연결하여 이 시스템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. 회사 측은 하이프루프1 공동 창업자와 전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, 그리고 브로간 벤 브로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.